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내일 선수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 스포츠 문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는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매년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고 TV 앞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죠. 그 중에서도 기아 타이거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구단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투수인 네일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네일 선수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1회부터 시작된 실책과 함께 네일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죠. 결국 그는 예상보다 일찍 마운드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실망은 컸습니다. 에이스의 부진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직후 한 팬이 네일 선수의 개인 SNS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팬이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선수에게 직접 욕설을 보내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팬이라면 오히려 힘든 시기에 더욱 응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네일 선수가 그동안 받아온 악성 메시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팬이 네일 선수에게 보낸 따뜻한 응원 메시지에 대한 네일의 답장이 공개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일은 이 팬에게 보낸 답장에서 최근 악성 메시지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고 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동시에 선수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스포츠 문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나은 팬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선수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팬으로서 경기 결과에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선수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표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SNS는 선수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지 공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팬이란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성숙하고 건강한 팬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일 선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승패와 성적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팬이 되어야 할까요? 선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진정한 의미의 함께를 실천하는 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수들은 우리의 응원으로 더 강해지고 팬들은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받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더 나은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주세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 팬 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네일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스포츠 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구단과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을 악성 댓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선수들의 성적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보도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팬들이 선수들을 단순한 성적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팬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갖춘 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선수들과 팬들 간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팬 미팅이나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선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선수들은 팬들의 기대와 염려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팬 문화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응원팬 선발 대회를 열거나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팬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스포츠의 본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승패를 겨루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전과 극복, 협동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팬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네일 선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팬들이 진정한 의미의 응원을 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스포츠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봅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를 향한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정적인 댓글 대신 긍정적인 메시지 남기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팬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스포츠 문화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네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하고 따뜻한 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의 스포츠 문화는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우리 스포츠계를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